안녕하세요. 작살난다입니다. 이번에는 오클랜드에서 북쪽으로 1시간 반 거리에 있는 조니스베이에 갔습니다. 같이 간 버디 두 명이 유도부 출신인데 체력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입수하고 나서 아주 먼 거리를 이동했습니다. 이날 시야가 좋은 곳은 7, 8m 정도 나왔고 나쁜 곳은 5m 정도 나왔습니다. 입수한 지 얼마 안 돼서 트라벨리 한 마리를 봤습니다. 이 트라벨리를 놓친 뒤로 출소할 때까지 볼 수 있었던 고기는 8월의 뿐이었습니다. 혹시 가까운 곳에 참돔이 있다면 몰려들 수 있도록 성게알을 뿌리고 기다려봤습니다. 이날은 입수하고 나서 거의 2시간 동안 아무것도 못 잡고 수색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처음으로 문어를 발견했습니다. 조나스베이에 있는 문어도 많이 질척거리는 스타일이었습니다. 문어를 한 마리 잡았기 때문에 이 주변을 집중적으로 수색했습니다. 한 마리를 발견했다는 것은 이 지역이 살기 좋은 환경이란 뜻이고 주변을 수색했을 때 다시 발견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두 번째 문어를 발견했습니다. 문어 잡는 과정을 버디에게 보여주려고 총을 문어 앞에 두고 버디를 데리고 왔습니다. 버디에게 정확한 문의 위치를 보여주고 샤프트로 살짝 간지럽힌 다음에 문어가 이동하는 것을 보고 잡았습니다. 다시 수색하던 중에 숭어떼를 만났습니다. 사이즈가 작아서 잡지는 않고 구경만 했습니다. 다시 문어를 수색하던 중에 소라를 4마리 연속으로 잡았습니다.
또다시 문화를 발견했습니다. 이번에는 문화가 굴 속에 있었는데 다른 영상에서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굴 속에 있는 문어를 손으로 잡아당기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샤프트로 살살 간지럽히면 문어가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때 잡으면 훨씬 편합니다. 이번에 잡은 문어도 역시 많이 질척거리는 스타일이었는데 계속 질척거리다가 제 등 뒤로 숨어버렸습니다. 문어가 등 뒤로 숨어버리면 제가 잡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버디에게 도움을 청하러 갔습니다. 버디에게 도착하기 전에 문어는 제 등 뒤에서 뛰어내렸는데 어디로 숨었는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돌로 위장하고 있는 문어를 발견했습니다. 제가 다른 액션캠을 켜는 동안 화면 속에서 문어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문어를 조금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위장하는지 지켜봤습니다. 문어는 먹물을 뿌리면서 안 보이는 곳까지 이동을 하고 자리를 잡은 다음에 주변 환경과 가장 가까운 색깔로 몸을 변화시킵니다. 자리를 잡고 돌인 척 하다가 제가 가까이 가니까 또다시 먹물을 뿌리면서 이동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돌 밑에 숨어 있다가 결국 저에게 잡혔습니다. 문어가 이번에도 질척거리면서 제 등 뒤로 갔습니다. 저는 최대한 빨리 가까이 있는 버디에게 가서 제 등 뒤에 있는 문어를 떼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버디가 잘 도와줘서 이날은 문어를 3마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날은 총으로 격발을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출수하는 길에 8월에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이렇게 조니스베이 첫 번째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